안녕하세요. 보홀에서 지금 고래상어 보러 온 남자입니다. 고래상어 투어로 왔는데, 보홀은 필리핀 내에서도 이제 한국인 관광객이 특히 많은 나라예요. 어느 정도냐면은 그냥 싹 다 한국이에요. 약간 경기도 외곽 나온 느낌이에요. 그냥 어딜 가도 한국인들이어가지고 여기 외국인들도 한국말을 좀 하거든요. 오케이. Good morning. Yes. 물에 빠져 죽을까봐 튜브도 하나 샀어. 고프로도 하나 새로 샀고요. 여기는 지금 이렇게 비가 하루에도 몇 번씩 내리다 말다 내리다 말다 하거든요. 지금은 우기는 아닐 텐데도 그래도 비는 뭐 주기적으로 내립니다. 와, 사람 많다. 고래상어 위 아래 수영하시면 안 돼요. 해서 내리실 때 점프하시면 안 돼요. 사진 찍어 봐. 안 돼요. If you're using your handphone. 여기서 이제 물로 들어가서 스킨스쿠버 장비를 갖고서는 들어갈 건데, 고래상어가 4마리가 있대요. 근데 제가 수영을 못해요. 마침 이제 이번에 함께 동행해주신 분이 있거든요. 여기 계신 분인데 저희 누나거든요. 제가 보러 온다고 하니까 따라왔어요. 비슷한 걸로다가 이제 진드기나 빨판상어가 있거든요. 사람들 다닐 때 이제 따라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쵸? 진드기 같은 거죠. 제가 영상 찍으니까 저희 누나가 저보고 싸가지가 없대요. 그래서 가정교육을 어디서 받았냐는데, 실제로 저희의 출처는 같습니다. 가정교육의 출처요. 사장님, 고프로 챙기고 한번 더 갔다 오실 거예요? 한번 더? 네. He wants one more. Yes, one more. Yes. One more.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정원이 때를 보러 가는데요. 근데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여행 대행사 이제 어쩌고 트래블을 끼고 전철이나 했었는데 인당 12만원 정도인데 현지에서 이제 예약을 하면은 똑같은 투어거든요. 여기 와서 직접 하면은 한 3만원 정도? 35,000원? 그 정도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 차이가 좀 크다는 거. 그래서 이제는 저렴하게 하고 싶으시면은 현지 와서 한번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구글로다가 검색해보면은 고래상어 투어 많이 나오거든요. 그걸 보고선 하시면 돼요. 그걸로다가 연락하면은 또 어렵진 않거든요. 다이빙이 끝났고요. 아, 너무 힘드네요. 생각보다 지금 다리에 쥐가 나가지고, 제가 이제 다이빙을 난생 처음 해봤는데 파도가 너무 센 날 들어가가지고 쉽지가 않았습니다. 아무튼 이제 숙소, 새로운 숙소로 들어왔고요. 저번에 있었던 숙소는 제가 민철이한테 좀 저렴한 걸 묻게 해달라고 하니까 시내 한복판에 있는 35,000원짜리 숙소였었는데, 일단은 물이 안 나와요 잘. 그리고 따뜻한 물이 안 나오고 에어컨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새로 옮겼는데 여기가 8-9만원 정도에 옮긴 숙소인데도 지금 안에 수영장부터 해서 시설이 너무 좋거든요. 자, 여기서 이제 며칠 동안 지내면서 또 새로운 영상을 이제 촬영하고 또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저녁에 또 해루질하러 가야 돼요. 감사합니다.